그러고 있나? 댓글 좀 볼까?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그렇게 음중이 끝나고 나오니까 눈이 와 있네. 그러면 들어갈 때까지만 눈안 왔는데. 왜 이렇게 쌓여 있는 건 별로야. 내리는 걸 봐야 이쁘지. 머리 포도알. 오늘 눈 더운데? 더우면 더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나도 사실 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폭설주의보라고? 아유, 조심해야겠네. 블루베리. 오늘 음중 어땠냐고요? 오늘 음중 어땠지? 그냥 뭐 잔잔하게 흘러갔던 것 같은데. 오늘은 막 인터뷰는 없고 다 꽁트여가지고 잔잔하게 다 흘러갔던 것 같아요. 눈왜안 좋아하냐고? 아, 눈 오는 건 좋은데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왜막 밟고 다니면 까만 막 검은 물 되잖아. 오, 나 그거 싫어. 그막 패딩에 묻는단 말이야. 맞아, 어제 차가운 물로 머리 감았어. 탭 계정이라고? 이게 뭔 소리야? 그게 뭐야? 나 잘못 켰어? 몰라. 뭐 댓글 달리면 괜찮은 거겠지 뭐. 아니, 패딩에 묻는 거, 그 롱패딩 입으면은, 아니, 그때 흰색 롱패딩 입고 갔었는데, 묻어가지고. 아, 진짜네? 스텝 계정이네? 이게 뭔 소리야? 그게 뭐야? 나 그런 거 처음 보는데? 몰라, 일단 하자. 자, 스키즈 계정이랑 스키즈 스텝 계정이랑 나눠져 있어. 아. 그런 거였어? 아, 근데 어떻게 봐? 아, 이걸 또볼수 있는 거야? 뭐, 문제 없지. 괜찮아. 나도 처음 알았어. 맞아, 별 차이 없어. 아니, 아예 차이 없어.
뭐내 PD님 계정만 아니면 되지. 맞아 맞아. 볼수만 있으면 된다고. 어제 가요 대축제 무대 너무 이쁘던데. 그죠? 그거 아주 열심히 찍은 만큼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머리 제대로? 오, 밖에 눈온것 봐. 짱이지. 방금 봤어, 봤어? 어우, 어지러워. 왜 이렇게 흔들려? 왜 이렇게 흔들리지? 모르겠네. 오오. 저 봐. 저런, 지금 해 지고 있어. 사카스고 했지. 그 사카스고 연습할 때 진짜 앞에 안 보여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춤추라는 거야? 이랬었는데. 앞에 안 보고도 춤출 수 있더라고. 멤버별 카톡 말투 알려줘. 제가 애들하고 카톡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애들하고 버블 하는 게더 많이 하는 걸걸요? 여러분이 더잘 아실 거예요. 전잘 몰라요. 오늘은 뭐 먹었냐면 점심에 보쌈 도시락 먹었지. 보쌈 도시락 먹었지. 아, 카파 패딩 그 김포 가서 가져온 거냐고? 아유, 가져온 거 아니고 그 갖다 주셨어요. 부모님이. 누구랑 제일 카톡 많이 해? 나 누구랑 제일 많이 하지? 공지방에 네 감사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나는. 버블 말투랑 일반 카톡 말투랑 똑같나? 비슷할걸요? 나는. 나는 사람마다 바뀌는 것 같아. 말투가 되게 많아. 가끔 버블 말투로 단톡방에서 하면은 어우 애들이랑 카톡보다 전화를 더 많이 해? 아니요, 전화도 딱히 막 하진 않아요. 가끔 할거 없으면 한지성한테 페이스톡 오거나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고 노는 거지 뭐. 사회생활이 사람을 바꾸지. 오늘도 운동했어? 예스, 예스. 아침에 하고 왔지롱. 아침에 하러 갔는데, 한 이틀 만에 갔나, 운동을? 그치. 운동을 이틀 만에 갔는데, 가슴, 어깨, 등,
다 했어. 그거를 다 시킬 줄 몰랐지. 다 시킬 줄 몰랐지. 어우, 끔찍했다고. 공지방엔 넵 이 국룰이지. 아 맞아. 약간 내는 건성건성하는 것 같고 냉은 뭔가 그 장난치는 것 같고 넷 이거는 너무 군기 바짝 든 것 같고 딱 그냥 뭐 넵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 아니 나 스파이더맨 나도 보고 싶은데. 나도 스파이더맨 보러 가고 싶은데. 보러 갈 수가 없네. 요즘도 산책해? 산책 그냥 운동 끝나고 유산소 할 겸 대충 그냥 뭐 이렇게 한 바퀴 한 시간 정도 걷다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막 어디 가서 산책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헬스장 근처 몇 번 돌다가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맞아. 스파이더맨 야간 영화? 야간 영화 이제 또 안 하잖아. 안 할 걸? 근데 스파이더맨 봤던 애들 있던 것 같은데 누구였더라? 이미 봤는데 되게 재밌었다 그러던데. 듄 봤을 때도 재밌었어요. 잠깐 한 시간 초반에 잔 거 빼면 재밌었어. 아니 무슨 3시간이야 영화가. 깜짝 놀랐잖아. 아이 재채기 나올 뻔했네. 아니 내가 얼굴을 가리려 했는데 양손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쪽은 댓글 보고 이렇게 한쪽은 댓글 보고 한쪽은 이거 영상 찍고 있어서 어떻게든 열심히 찾았다. 아니, 참았다. 아니야 진짜 처음엔 잤어 듄 보다가. 근데 마지막에 좀 재밌던데. 그거 그 2기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반지의 제왕은 옛날에 다 봤죠. 근데 기억이 안나 사실 내용들. 막 해리포터 다 기억이 안나. 빨리 넘어가. 영화 무슨 장르 좋아해? 저는 뭐 그냥 재밌으면 다 보는 것 같은데. 그것도 봤는데 그 500일의 썸머 최근에 그거 봤는데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아 그래 썸머가 너무 했지 했다가 좀 이제 해석 같은 걸 보니까 아 그렇구나 뭐 그랬지. 500일에서 뭐 누구랑 봤냐고? 나 혼자 방에서 봤는데?
그 봤어요? 아니, 해석을 찾아보려고 찾아본 게 아니고, 그게 진짜 신기한 게, 너튜브가 내가 뭔가를 보면은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게 알아서 알고리즘이 날 이끌어준다니까? 진짜 약간 그거 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추천해 주길래 봤지. 아, 이게 너무 웃긴 댓글인데 읽지 못하겠다. 그지, 그지. 약간 무섭지. 알고리즘이 진짜 무서워. 요즘 입덕도 알고리즘 때문에 하잖아. 오.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아, 리노 깻잎 논쟁 이야기 해주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너는 깻잎 말고 캣닙이나 먹으라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아, 그래, 뭐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난 캣닙이다 먹어야지 했지. 어쩌다 보니까 나는 집사였는데 집사가 아니고 주인이 돼버렸어. KBS 가요대축제 뒷이야기. 뒷이야기? 뒷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뒷이야기. 내가 어제 국밥을 먹고 점심에 저녁 시간에 배가 안 고파가지고 조금 이따 먹어야지 해놓고서 저녁을 안 먹고, 아까 보쌈 먹을 때까지 계속 공복 상태였다는 거? 엄청난 TMI에다가 엄청난 얘긴데 그거. 플라잉 요가 어땠냐고. 근데 플라잉 요가 나 되게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도 봐서 아시겠지만 진짜 저도 은근히 잘한 것 같아요. 남한산성 간거 얘기해줘. 거기, 되게 전 처음 가봐가지고 일단 갈 때는 잤어. 그래가지고 내가 못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높은 곳에 있더라고요. 집갈때 보니까. 근데 되게 어쨌든 간 밤에 가도 되게 산책하기 좋은 것 같고, 나는 되게 좋았어, 거기. 멋있어?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춤을 추던 곳에 앞에 국밥집이 있었는데, 야, 그 추운데 국밥 딱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맛있게 생겼더라고, 거기.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알지? 국밥집 이렇게 좀 잘하는 것 같이 생긴데. 아니, 내가 국밥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요즘에 국밥을 좀 많이 먹게 되네. 거의 저녁마다 국밥을 먹게 되는 것 같아. 아바테 뒷이야기? 아바테 뒷이야기?
아, 그 음식이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음식이 정말, 진짜 맛있는 거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튀김족발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했었던 건데, 그래, 그런 거 사먹는 게 제일 좋다니까. 아니, 아니, 무슨 소리예요? 족발 옆에 있는 거 보고 눈 커지던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 솔직히 조금 당황했는데, 뭐 어쩌겠어, 이왕 나온 거. 어쩌겠어. TV로 보는 거랑 실제로 듣는 거랑 어떤 게더 가사 잘 들려? TV로 보는 게 훨씬 잘 들리는 것 같아요. TV를 보면 저도 처음에는 꽤잘 맞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 아니 아니야. 근데 진짜 같이 촬영하신 선배님들이 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아, 춤잘 봤다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그래도 최근에 나온 곡들은 그래도 많이 아는 것 같아, 내가. 리노 테이블 정리할 뻔이 무슨 소리야? 내가 테이블을 왜 정리해? 맞아, MC 하면서 K-POP을 많이 알게 됐지. 주사로 테이블 정리 아니에요. 그 옛날에 키스 라디오에서 그거 말하는 거구나. 그거. 너. 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다, 내가 그런다고 알고 있는 거야? 나 아니야. 어쨌든 나는 이제 갈 거야. 안녕. 빠이. 캡처 한번 해. 빠이.